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이 경관이 어떠세요? 자, 해발 600꼬지. 정말 시원한 곳입니다. 오늘은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동네라고 그러네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동네는 에어컨이 전혀 없답니다. 정말 높은 고지에서 시원하죠? 횡성군 안흥면이에요. 안흥에도 이렇게 높은 고지가 있네요. 경관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경관이 전부 산들이 발 아래 보이죠. 발 아래 보이고요. 잔디 잘 깔려 있고요. 앞에 은행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또 데크도 여기는 텃밭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텃밭을 이쪽 나무 쪽에다가 텃밭을 만들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 동네는 노는 텃밭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 옆에다가 앞에 그러면 이쪽 뒤에 옆에다가 텃밭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품위가 있는 집입니다. 보통 보면 세라믹 사이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사이딩이 목조 사이딩이네요. 목구조 주택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되죠. 자,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2층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감았고요. 아래층은 이렇게 목조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이에요. 목조주택이 단열도 잘 되고 공사비도 약간 비싸고 하는 거 아시죠? 정말 품이 있고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데크에서 앞을 내려다보는 전경도, 자, 요럴 정도로 경관이 훌륭하고요. 야외 테이블도 하나 있네요. 좋죠. 여기서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삼겹살 끄고 먹고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겠죠? 또 그런 게 전원주택이 멋이잖아요. 정말 좋은 곳에 한번 와봤고, 여기 데크도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지붕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요.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이 목조 사이딩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품위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에는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세라믹 사이딩은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저는 조금 목조 사이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친근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목조 약간 가벼움이 있으니까 스톤 사이딩으로, 스톤 타일로, 돌 타일로 이렇게 앞을 지금 포인트를 줬네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 들어가니까 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서 앞을 내려다보는 경관은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주방하고 일체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죠? 앞에 드럼 세탁기도 있고요. 밑에 또 여기에서 보는 경관이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죠, 평소에 비해서. 자, 하늘창도 있고요. 채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창도 있고 지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시원하게 보이죠. 답답해 보이질 않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자, 이 집에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 옆에 있네요. 냄새나는 거는 여기서 끓여서 가도 되죠. 밖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요. 이렇게 밖으로 통하는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밖으로 빼도 되겠죠? 이제 하나 세웠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요. 안방이에요. 이 집은 부부의 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서 안방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죠? 이게 드레스룸을 상당히 좀 공간을 좀 넓게 차지했어요. 그리고 부부반이 사용할 수 있는 은밀한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집의 포인트.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락이 높지는 않지만은 방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서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근데 잠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보통 이런 공간을 우리 손주들이 참 좋아해요. 손주 손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거실이 내려다 보이고요. 여기가 현관이에요. 여기가 데크가 쭉 깔려 있었죠.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여기가 스톤 타일로 마감을 했죠. 다용도실이 굉장히 좋았고요. 보조조방 겸해서 다용도실 굉장히 좋았고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고 이쪽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있고 드레스룸이 여기 있었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락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에 전체적인 계획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은요, 횡성군 안흥면이에요. 새마을아이시에서 한 7, 8분 정도 좀 들어오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이 집이 해발 600고지여서 에어컨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대지는 183평이고요, 주택은 25.1평입니다. 거기에 데크가 8.74평이 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34.84평이네요. 그리고 다락방 5평은 서비스고요. 그래서 방이 3개 역할을 하는 거죠. 화장실 2개 있고요. 자, 펜스 있고 텃밭 있고 다 있습니다. 신축 목조주택이고요. 방 2개, 화장실 2개, 보일러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참 좋았죠. 자,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 그 화장실이 다른 데서는 없는 드레스룸이 있다는 거. 그리고요. 여기서 동해바다까지도 저희들 조금 일찍 끝내놓으면 횡성에서 한 시간이면 들어가서 회를 먹고 들어옵니다. 여기다 바다 구경하고 들어오거든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횡성이 한우라든지 그 철탑들이 꽤 많죠. 그런데 거슬리는 부분이 많아요. 철탑도 없고, 태양광이라든지, 한우 축사라든지, 그 묘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굉장히 쾌적한 곳이고요. 이런 경관이 앞에서도 보시면 경관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주변에는요 관광 휴양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종합 리조트로 웰리일리가 있고 한솔 리조트가 있고요. 가까이에 주천강이 있습니다. 치악산도 한 20분이면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룡사 계곡도 들어갈 수 있죠. 자, 골프장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관공서로서는 농협이나 그런 게 5분 이내에 다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 자. 잘 보셨나요? 이런 게 목조주택이고 요즘에 건축비가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네요. 이 정도 되면 앞으로는 한 3억대 이상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아직 이건 오르지 않는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준공은 이제 지금 뛰는 거거든요. 오르지 않는 가격에서 2억 5천 5백입니다. 저렴하게 나왔죠?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 메모를 내놓으시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우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은 저희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고 애정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들도 용기가 좀 나겠죠? 힘도 좀 더 날 것 같고요. 자, 기억해 주시고 또 알림 버튼을 눌러놓으시면은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버튼 눌러놓으시면은 저희가 올리는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빨리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알림 버튼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시 대기하겠습니다.